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이 새끼야. 자, 오늘은 77750의 소기의 절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초반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시승기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스트리트 750입니다. 750 모델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스트리트 750 모델하고 750 로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차는 할리 스트리트 모델이고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스트리트 750 차주인데 이번에 소기어 볼트라는 게 벌써 세 번째 문제가 생겨서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해요. 여기 보이시는 소기어 케이스 커버 안쪽에 볼트가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볼트가 어이없게도 부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부러지면서 소기어가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안쪽에서 기계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엉키면서 소기어와 벨트, 여기 벨트까지도 완전 엉망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미션까지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소기어와 관련된 문제는 할리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콜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진오일 교환할 때 그냥 부품비만 내고 교체를 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 소기어의 부품은 8,8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가세 포함이겠죠? 부가세 포함으로 8,800원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 키로수를 탄다거나 하면은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볼트 자체가 소기어가 도는 방향하고 반대로 돌면서 약간 비틀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소기어가 중간에 이렇게 절단 나버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고 만약에 이게 엉켜서 뭐 바퀴가 락이 걸린다든지 해서 인사사고까지 날 수 있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할리에서는 이 부분을 리콜까지는 리콜로 끌고 가진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가시화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콜까지 가게 되면은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뭐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물지 않으려고 리콜까지 끌고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국내에서조차도 뭐 자체적으로 차주들이 좀 더 강화된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교체해서 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순정 볼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수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모두 차주에게 부담시켜 버린다고 해요. 근데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순정 부품을 꾸준히 교체한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 본사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할리 데이비슨 본사 차원에서 움직임이 없다면 아마 스트리트 750에 대한 사고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트리트 750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스트리트 750에 대한 리뷰를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어떤 약간의 책임감도 있고 이런 정보를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조금 있어서 스트리트 750에 이런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네이버 카페 스트리트 750 모임에서 용인 할리 데이비슨으로 가서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공임을 할인해 준다든지 부품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조율 같은 게 있겠지만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할리 데이비슨 본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리콜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소비자들이 가가지고 항의하는 건 이거는 그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뭐 공임 조금 할인 받는다는 약속 이런 거 받아봐야 사실은 사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사례를 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데미지 먹은 거를 수시로 교체를 해줬다고 해요.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장거리 갔다가 중간에 붓기길에 지방에서 차가 퍼져버리는 바람에 용달이라든지 막 이런 비용까지 많이 손해를 봤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용달비를 포함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줬지만 본인의 뭐 여행 관련 스케줄 그리고 여행의 일정이 모두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까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뭐 차주 본인도 다행히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정말
여행을 망친 거, 뭐 텐덤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750의 솔기어 볼트를 자가로, 그리고 또 이런 기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볼트 그거 공구집에서 더 좋은, 더 단단한 볼트를 구해봐야 이거 볼트 하나 500원에서 뭐 비싸봐야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지만 할리데이비슨에서 제공하는 볼트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8,8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물론 공임은 별도예요. 부품비만 8,800원인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스트레이트 로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 자체를 개선했다는 소리가 되는데, 완전히 스트레이트 로드와 같은 그 기계 혹은 엔진 미션을 갈아줘야 되는 문제까지도, 갈아줘야 되는 책임까지도 지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스트레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고객의 안전, 그리고 우리 라이더들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할리 데이비슨이 본인들의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면 얼른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소기어 볼트를, 나아가서는 미션 자체를 빨리 개선을 해줘야 한 명의 인사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라.